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농장 루비 아빠입니다. 오늘은 코뉴어들 분양하는 영상입니다. 애들 성별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 애기애기합니다. 지금 요런 애기들 데려가시면은 이유식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양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유식이 낮 시간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들 태어난 지 60일 되는 날 그때쯤 데려가서 아침 뭐 점심도 해주면 좋고요. 만약 점심은 안 된다면은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루 세 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들이 보통 한 40일 정도부터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충분히 많이 놀아주고 교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많이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70일 정도까지 이유식을 하시고요. 개체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한 90일 정도까지 이유식을 달라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챙겨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한 70일까지는 최소 이유식을 하셔야 됩니다. 3개월 될 때까지는 애기들이 밥을 잘 먹는지 잘 오는지 자꾸 보셔야 돼요. 한 60일, 70일 정도 됐다고 밥을 딱 끊어버리고 이유식 안 주고 했다가 3개월 되기 전에 낙조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는지 잘 노는지 한 3개월 때까지는 신경을 바짝 써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구 앵무새 농장의 코뉴어 분양 금액은요. 개체 색깔에 상관없이 전부 30만원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보고 싶은 그린치 코뉴어 16종 색깔이 있다면은 태어난 개체들 리스트 보시고요. 분양 예약을 해놓고 날짜 맞춰서 분양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이번 애기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조금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맘때 몸무게가 한 60g대 애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70g, 80g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도 체중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 체중 유지라는 게 덩치가 다를 겁니다. 블루옐로우 코뉴어 A053번 몸무게 87g입니다. 태어난 지 한 70일 정도 됐고요. 여기 이쁘게 생겼죠? 요 색깔이 블루 옐로우 코뉴어입니다. 몸무게도 잘 나오고 지금 태어난 지 70일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날아다닙니다. 데려가시면은 이유식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만 하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이유식 완전히 끝날 거고요. 밥도 잘 먹고 있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진한 파란색과 가슴 쪽이 노란색 도는 블루 옐로우 코뉴어. 색깔 진한 코뉴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색깔입니다. 자, 다음 메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이는 선치 코뉴어 A054번입니다. 성별 암컷이고요. 12월 14일생. 선치 코뉴어가 딜루트 파인애플 코뉴어입니다. 지금 몸무게는 71g. 몸무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태어난 지 이제 한 4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유식은 하루 6번 먹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데리러 오시면 됩니다. 054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선치기 모습입니다. 목부터 가슴 쪽까지 배까지 다 빨간색이에요. 눈도 똘망똘망하고요. 자, 보시는 이 아이는 선치 코뉴어 A055번 성별은 수컷이고요. 12월 15일생입니다. 몸무게는 76g 나오네요. 몸무게는 76g. 조금 전에 A054번 애기보다 지금 가슴 쪽에 털이 빨간색이 조금 적죠. 노란색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도 빨간색도 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치계 모습입니다. 자, 선치 코뉴어는 뭐라고요? 딜루트 파인애플 코뉴어. 이쁘게 생겼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록달록한 코뉴어 색깔의 전형적인 모습이 선치 코뉴어에 가깝습니다.
색깔도 노랗고 빨갛고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고요. 머리 위에 이제 정수리 쪽 머리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흰색 같이 변하거든요. 아기 때는 아이보리 색깔이 도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이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아기는 선치코뉴어 A056번 성별 암컷 12월 16일생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A054번, 55번, 56번, 58번까지 같은 남매들입니다. 56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깨 쪽에 약간 노란색이 조금 많이 돌거든요. 머리하고 가슴 쪽도 빨간색이 많이 돌고요. 몸무게는 74g입니다. 근데 다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특별히 뭐 누가 더 이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애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애기는 선치코뉴어 A058번 성별 암컷이고요. 12월 18일생입니다. 얘가 막내예요. 몸무게는 75g 나오네요. 지금 태어난 지 한 40일이 좀 안 됐죠, 아직.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막둥이라 가지고 겁이 많아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까불까불하는 코뇨의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파인애플에 비해서 확실히 딜루트 파인애플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좀 연한 색감에 약간 등 색깔도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파인애플 코뇨의 연두색보다는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양 금액이 그렇게 비쌌던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 눈에는 애들이 더 딜루트 계열들이 더 이뻐 보였다는 거죠. 파인애플 코뉴어가 색깔이 연해지면은 선치 코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애기는 민트 옐로우 코뉴어 A059번입니다. 성별은 수컷이고 12월 20일생이에요. 아주 완전 애기예요.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애기입니다. 민트 옐로우 코뉴어는 블루 옐로우 코뉴어가 색깔이 연해진 거라 보시면 돼요. 현재 애기 몸무게는 84g. 지금 젖살이 올라가지고 통통하게 몸무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민트고요. 엄마가 문치 코뉴어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민트 옐로우 코뉴어. 그냥 일반 민트 코뉴어하고 민트 옐로우하고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 그렇게 뭐 확 도드라져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얘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민트 같거든요. 민트 같은데 어깨 라인 쪽에 지금 노란색이 먹었어요. 이쁩니다. 생긴 거는 성별 수컷이고요. 자, 다음 애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애기는 민트 A057번 성별 암컷입니다. 12월 21일생이고요. 몸무게는 85g 나오네요. 얘도 몸무게가 좋아요. 성별이 암컷이라서 좀 더 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성별 검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애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앞에 보셨던 민트 옐로우 코뉴어하고 차이점은 어깨 쪽 라인에 노란색이 조금 적다는 거, 그 정도 차이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조금 더 까맣다는 거. 민트하고 민트 옐로우가 애기 때는 색깔이 조금 칙칙해 보이거든요. 근데 다 크고 난 뒤에는 이쁩니다. 굉장히. 저 지금 보시는 애기는 민트 A060 성별 암컷입니다. 12월 28일생이에요. 완전 애기입니다. 얘는. 지금 몸무게가 89g 나오네요. 몸무게가 89g. 저 코뉴어 분양할 때는요. 처음에는 한 마리 분양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새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 마리 데리고 이제 키우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적응이 됐다 싶을 때 한 마리 더 데려가서 친구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암수 한 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키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들은 무리 지어 사는 새 종이고요.
뭐 자해라든지 이런 행동은 거의 없고, 그리고 나중에 발정이 오게 되면은 예민한 공격 행동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이소했던 애기들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애기들은 옐로 사이드 코뉴입니다. 옐로 사이드 코뉴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성별 검사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할 겁니다. 얘들도 마찬가지 예약을 받을 거고요. 자, 얘는 파인애플 코뉴와 얘는 파인애플 코뉴예요. 자, 파인애플 코뉴가 색깔이 연해지면은 선치 코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색깔이 연해지면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같이 태어났던 옐로 사이드 코뉴와 옐로 사이드 코뉴와 그리고 선치 코뉴 애기들, 완전 애기들 너무 어리죠? 얘들도 선치 코뉴 애기들 있습니다. 애기 때는 밥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돼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처음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 새 종이거든요. 그게 코뉴입니다. 얘들이에요. 얘들을 왜 많이 추천하냐면은 얘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 손에 길러지지만은 다 크고 난 뒤에도 사람한테 겁이 없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얘들하고 교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은 감당하기가 좀 수월한 새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조금 어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6주 통안에 따로 지냅니다. 밑에 베딩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들이 똥을 싸도 베딩이 흡수를 해주고요. 얘는 옐로 사이드 코뉴 애기고, 그리고 요 아이는 선치 코뉴와, 여기 중간에 얘는 선치 코뉴와, 지금 요 아이는 문치 코뉴입니다. 한 마리 태어났어요. 외동이로. 그만큼 문치코뇨가 태어나는 비중이 적어요. 성별은 아직 검사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이런 애기들 보면은 솜털이 뽀송뽀송합니다. 부모개체 자육으로 태어난 애들이 얘들 지금 한 15일 정도 됐거든요. 태어난 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솜털이 몸에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개체들마다 태어날 때 부모 개체가 자육을 잘 했건 못했건 간에 이제 이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들 키울 때는 이유식에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에다가 똥을 쌌네. 야, 등에다 똥 싸지 말했지 아빠가. 여러 마리 같이 키우면 꼭 이런단 말이죠. 애 등에다가 똥을 싸놨어요. 닦아야지. 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컸다고 이제 육수기 바깥에 자꾸 나와서 놀아달라 그래요. 안아달라 그러고. 그래. 머리에 똥 싸면 안 돼. 이리로 가. 그래, 그래.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애주 생활 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